안녕하세요. 포화삭보기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좀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 그치? 뭐냐면, 이리 와봐. 어떤 거, 좌변은 다 지수식이고요. 우변은 다항식이야. 다항식인데, 이걸 만족하는 사실은 A와 관한 지수방정식인 겸 1차 방정식.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젠장. 방정식 맞는데, 풀릴 것 같지만 잘 안 풀립니다. 일단 그걸 이해해야 돼. 대수적으로 이거 A값, B값, C값 구할 수 있어야지 정상인 건데, 만만치가 않고 구하기 힘들다고. 그런 게 대부분이야. 왜냐면은요. 초월함수와 다항함수가 짬뽕돼 있어서 그래. 초월식과 다항식이 짬뽕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리 와봐. 한 예를 보여줄게요. 이봐. 2x승이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풀쌤이 자주 드는 얘인데 이거 미지수 x 하나씩 하나 x값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이 만만치가 않다고. 왜냐면 뭐 2를 돌리면 어떻게 또 로그 2 뭐야 x 또 들어가 있고 밑을 2로 맞추기도 힘들고. 아이고 치울 것 같지만 안 쉬워요. 치환거리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 젠장. 그치? 어? 뭐야 젠장. 그런데 다시 한번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검색해서 꼭 공부해라. 이거 이해가 안 되면 포마 함수와 검색창에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 반드시 검색해서 공부해야 돼. 예를요 y라고 합시다. 내가 여기서 x값은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이 있어? 이걸 만족한 x값이 실제로 있냐 없냐 또는요 대체적으로 위치가 어디냐, 지금 대소비교니까 어디가 위치가 어디에 있냐, 몇 개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방법은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그릴 수 있어요. 이때 y값이 같을 때 x값은 뭐니? 즉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뭐라고요? 이 두 개의 그래프에 y값이 같을 때 x값, 즉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공부해둬야 돼. 지금 저게 제대로 대수적으로 풀리진 않지만 y컬 2x승은요 0,1이든 하죠. 쉐렛 이런 놈이에요. 그쵸? 뭐하는 짓이야 이 멍충아. 단도 증가죠.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쵸? 미안. 쉐렛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y컬 마이너스 x 플러스는요 0,2를 지나면서요 뒤에 마이너스가 쉐렛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1일 때 1이니까 얘가 2고 그쵸? 얘가 1이고 우리가 찾는 정답 y가 같을 때 y값이 같을 때 이때 x값은 뭐냐? x값 이게 곧 우리가 찾던 저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걸 a라고 할까요? a면은 여기다 봐봐. a 넣어주면 성립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A값은 어디 있는 거야? 0과 1 사이에 어딘가 있다. 이 위치를 잡을 수 있다 이거지. 그치? 뭐로요? 그래프로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 값이 정확한지 몰라 쓸 수는 없지만 어? 이해 갔나?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떠올라야 된다. 아 그렇구나. 저희 또한 방정식 내가 저 A값, B값, C값을 구하기는 힘들지만 진짜 얼마인지를 근데 위치만큼은 알 수 있다. 뭘 이용해서요? 함수를 이용해서 갑시다. 자, 얘는요, 사실은 봐. 3분의 1의 x승과 2x요. 즉, y컬 3분의 1의 x승과 y컬 2x라고 하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곧 뭐다? a인 거야. 아, 이제 이용할 수 있죠? 이거에, 이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잖아. 그거의 교점의 x좌표가 a인 거라고. 이해 갔어요? 한번 해볼까? 그림을 크게 그렸다. 여기다가, 잘 봐. 4. y컬 3분의 1의 x승입니다. 빨간색으로 해줄게. 빨간색으로. 그러면은 0,1 지나죠? 0,1. 여기다 좀 크게 그려야겠다. 그쵸? 다음에 마이너스 1 때 저기 3 지나요. 다음에 1일 때 3분의 1 지나죠? 요 정도 지나서. 쉐렛! 이렇게 내려온 놈이야. 이거라고, 이거. 그쵸? 이거라고. 그래서 뭔데? y컬 2x요? 이것도 그릴 수 있잖아. 하나만 제대로 설명할게. y컬 2x요. 1일 때요. 얼마 지나? 2 지나죠? 아우, 많이 원점 지나고. 쉐랏! 이런 놈입니다. 그림은 크고 깔끔하고 정확히 그리는 게 눈에 보이기 좋아. 따라서, 우리가 찾던 a값은 이제 이 y값이 같을 때, y값이 같을 때의 그때에 뭐가 a야? 이게 바로 a란 말이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따라서요. a를 넣어주면 성립하잖아요. 따라서 a값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이해 갔어? 굿! 됐죠? 이제 B값 찾아봐요. B값은 말이다. B값은 색깔을 좀 하나 더 써야겠다. 그쵸? B값은요 봤더니 요거 2를 집어넣어 버려. 집어넣으면 얘는 B값은 이제 어떻게 9분의 1의 B승이 얼마 B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뭘 그리는 거야 이제? 9분의 1의 X승 그릴 수 있죠? 이거 그릴 수 있잖아. Y컬 9분의 1의 X승과 Y컬 X를 그린 다음에 Y값이 같을 때 X값, 즉 교점에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똑같아. 그럼
Y컬 9분의 1의 X는요, 9분의 1의 X는 파란색으로. 9분의 1의 X는 어떻게 해먹었습니까? 예. 얘는 0일 때 1 지나고요. 파란색으로. 얼마야? 마이너스 때 9를 지나요. 와, 9, 와우, 와우, 9. 1일 때는요, 9분의 1 지납니다. 9분의 1이 여기 열렸어요. 더욱더 가빠르게 쉐락!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정확히 열어라. 정확히. 꽈배기 현상. 여기 뭐야? 역전현상 발생하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 파란색이 Y컬 9분의 1의 X승이야. Y컬 X는요, 흰색으로. Y컬 X는요, 45도 선, 어이! 어이! 빰빰! 짠짠! 쉐락! 이렇게. 그쵸? 이게 Y컬 X라고. 제가 아까 Y컬 EX였고. 그러면, 이번엔 교점이 어떻게 파란색과, 여기 있다 흰색, 두 개의 교점. 교점의 X와 P, 여기 있잖아요. P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다면, B는 여기 있지. 그래요? 봤어? A보다 B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1달러. 어, 됐어요. 이해했죠? C도 마찬가지죠. 1을 치면 이렇게 해서 4분의 1에 얼마 C승이 C인 거니까, 얘는 Y컬 4분의 1의 X승과 Y컬 X를 그려주면 되는 건데, Y컬 X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Y컬 4분의 1의 X만 잘 그려주면 되겠네. Y컬 4분의 1의 X는요, 4분의 1은 아까 얘가 3분의 1, 9분의 1이니까 얘랑 얘랑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때 4를 지나고요. 여기도 1일 때는요, 4분의 1 지나겠죠. 4분의 1 지나서 쉐렛!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 아, 짜짜짜. 잘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림이 다야. 그림이 다야. 이건데 얘랑 얘랑 사이에 있겠죠. 역전현상, 꽈배기현상 기억하시고. 따라서 윤홍과 흰색 Y컬 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니까 교점에서 샤샤샤샤 얘가 지금 C라고요. C가 가장 오른쪽에 있네. 그쳐 따라서 결론 이렇게 전답 빰빰. A보단 B가 크고 B보단 C가 더 크다. 답 몇 번? 1번. 돌아와서 이 문제는 대수적으로는요 안 된다.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서 봤더니 어우 1차 방정식에 불과한 놈들인데 A값 B값 C값 직접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대소관계니까 위치만 파악하면 되잖아. 실근의 존재 의무, 실근의 위치, 실근의 개수, 뭐가 빡 떠올라야 돼? 그래프가 떠올라야 돼. 다시 한번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분수식 관계 깔끔히 마스터하시고 현장에서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꽈배기 현상과 그림 크고 깔끔하게 잘 그릴 수 있고 독해할 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